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2분기 K바이오 그리고 제약 기업들의 주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잇따라서 호실적이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데믹 전환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또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분기도 좋았지만 3분기 그리고 다가올 4분기는 더 좋을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8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2,5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의 배경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공장의 풀캐파가 가장 좋았던 비용 통제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수익성에 좋았던 이 제품들의 매출도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또 4공장도 현재 부분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4공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4공장을 통한 매출 인식 없이 오로지 비용만 선반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공장 풀 가동과 이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3년보다 24년도가 비교적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4공장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주단에서도 최근에 화이자와 1.4조 원 규모의 다품종 의약품 장기 위탁 생산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계약에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단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선 110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는데요.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0.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8만 4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9% 하락한 77만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제약바이오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또 다른 종목, 유한양행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낮은 실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2분기에 매출액은 5천억 원 가까이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는 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큰 폭의 개선이 나왔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60%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2분기에 기술료 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광고료 감소도 효율적인 비행 집행으로 수익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렉라자의 국내 매출 성장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국내 폐암 1차 치료제 무상 공급으로 내년부터는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렉라자의 국내 매출 증가는 24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 타겟 환자가 현재 3천 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보다 공격적인 파이프라인 확보와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 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볼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현재 11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8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9,3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29%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69,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